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알파 공약주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전지 제조 장비 사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소회사를 통해서 관련 장비의 해외 판매, 서비스 업무, 영위 및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 제조사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요 장비인 이제 ALD 장비를 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차별화된 이 ALD 기술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 초미세 공정화를 통한 이 원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RAM 외에 이 비메모리 그리고 DRAM, 랜드 플래시까지 이 고단화가 진행 중이면서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질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ALD 장비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D 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한 누적 금액이 1조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제조사에 대한 양산 요구가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ALD 기술 기반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유일하게 다양한 분야의 이 공급사 그리고 지금 고객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조사 그 양산 요구에 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그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대형 OLED 투자에 따른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애플의 이 아이패드용 OLED 라인에 ALD 이 공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2024년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최근에 400억 정도의 수주 공시를 이렇게 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ALD 증착 기술 양산 라인을 도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 삼성의 폴더블 폰 그리고 OLED 등 이 패널 내구성 증가를 위한 ALD 도입이 점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우리 그 ALD 그 증착 기술 자체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더불어 견조한 실적을 다시 한번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죠. 중국의 고객 사양 수주와 더불어서 국내 역시 지난해 이 고객 다각화가 굉장히 좋았던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사 보안 투자 과정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역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 중심에 조금 단점이 있었다면 그 외에 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태양광은 조금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태양광 부문까지 이제 고객사 확보와 그 실적 다각화 2021년도가 이 실적 다각화 고객 그 여러 부분의 그 고객 다각화가 이어졌다면 올해 역시 본격적으로 실적 다각화 및 그와 관련된 실적 다각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500원 이 수준에서 이 주가가 있는데 이 종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달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만 1천 원 그리고 2만 5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이어간다면 단기적으로 3만 원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하는 목표가, 그래서 목표가 3만 1천 원 정해드리고 손절가는 2만 1천 원 이렇게 2만 1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